이제 바닷가 전망 쪽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말랑간 저쪽 맞은편은 골프장인데 여기에 또 골프장이 있었네요. 저 맞은편 저 절벽 있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발리 골프장. 낚시하는 딛가를 잡는 셀라마소 니카. 오케이 굿. 우! 와우. 엄청난 낚시 포인트네. 와, 이런 데서 낚시를 하네요. 야, 이건 뭐 여기는 절벽이고 떨어지면 그냥 각이 없네, 각이. 야, 요 절벽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저기에도 낚시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거의 뭐 낚시 포인트로서는 완전 왔다네 왔다. 세상에 이런 낚시는 없다네. 야, 이렇게 낚시를 하네.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우, 이건 뭐, 야, 여긴 뭐 그냥 다운폴이네. 다운폴. 해안 라인이 아주 멋집니다. 으이. 낚시 준비 중이네. 낚시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 아유, 모기가 있네. 세상, 아이고, 순모기 있다. 이 순모기가 달려드네. 새도 있고, 물은 엄청 맑고, 아이고, 모기가. 빨랑간. 살마소 니까 니까. 소 하니까 웃네. 마귀 안 하고. 점심 때 인사가 살마소 아니었나? 오우씨. 야, 이건 뭐 너무나 그냥 아찔한 장소네. 아찔한 장소이자 어메이징한 장소입니다. 말랑간 저쪽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파도를 좋은 파도를 타네. 파도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조 상황이라서 그닥 위험하지도 않을 테고, 나도 촬영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한번 서핑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주 이 위치가 장난이 아니네. 여기는 발랑간. 해변 길이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되겠네요. 오. 아찔하다.